지금까지 이런 조립은 없었다. 이것은 명품인가 PC인가. 안녕하세요, 려독입니다. 택배가 안 돼가지고, 명절 전이라 택배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배송을 해드려야 명절 연휴 기간에 또 재밌게 뭐 컴퓨터를 하시니까. 왼쪽에? 어, 방금 지나가고. 와. 야, 넌 뒤만 보고 바로 한다? 나 마이바 엄청 많이 봤거든? 어디서? 강남에서. 나는 인터넷에 봐서 그럴걸? 난 진짜 많이 봤어. 옆에 처음 본 날, 내가 아직까지 생생히 기억나. 택시를 타고 내가 뒷자리에 있었어. 이렇게 있는데 그 옆에 차가 있잖아. 뒷자리가 나랑 똑같아. 뒷자리 사람이 있는 위치가 앞자리가. 아, 이렇게 봤는데 앞에가 안 나와. 이 택시가 먼저 가는데 옆에서 보는데 앞에가 안 나와. 어, 뭐야 이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엄청 길어. 그러니까 리무진 같은 그런 긴 차가 아니잖아. 그치, 그냥. 근데 그냥 승용차인데 왜 이렇게 길지? 이런 느낌이야. 마이바 원래 우리나라에 한 대밖에 없어 있었는데 옛날에 나 어렸을 때는. 옛날에 뭐 이건희 차 한 대, 삼성 소유 한 대. 그러면 뭐 농심인가 어디에 뭐 그 사장인가 뭐 회장인가 뭐 그 사람이 하나 있다고 뭐 그랬었던 것 같은데. 아, 배고프고 목마르고. 떡 좀 먹지 그랬어. 아니 뭘 커피라도 뭘 사든지 뭐 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코코아? 그 들고 올 걸 그랬네. 응, 코코아라도 뭘. 내가 챙겨갈 거 하다가 늦게 나와! 빨리 와! 시간 없어! 그 으른을 누가 다 먹었지? 내가 다 먹으려 했는데. 설마 버린 거 아니죠? 안 전에... 버렸어. 나 커피, 나는 함부로 버리지 않아. 아까워서. 안 버려? 먹고. 차라리 먹고, 똥 안 나올 때 있잖아. 먹고. 똥 안 나올 때가 없었어. 똥 안 나올 때 일부러 상한 거 먹고 똥 싼대. 말이 되냐? 말이 되냐고? 말 되지. 아, 그럼 차라리 그 뭐야? 그 변비가 그, 다 치료되지. 아니 그 설사약 있잖아. 그 변비약? 네. 그 지사제 반대로 되는 거. 설사약. 어. 그거 먹으면 되잖아. 뭐하러 굳이 사가지고 먹어, 집에 있는데. 그 일부러 삭혀? 아니, 일부러 삭히진 않지. 상한 건 못 먹고. 뭐가 똑같아요? BMW 저거. 저런 식으로 되면 안 가냐? 붕 하고 포르쉐라고 빵을 못 하는 거 아니야? 아, 붕. 아까 그 포르쉐가 더 비싼 거 같은데. 붕. 아까 걔는 뭐 전투기 뜬 거 같던데? 이거. 엄청 시끄럽잖아. 시끄럽다기보다는 그 공기가 뻥뻥뻥뻥 터지는 그게 딱 우리 사무실까지도. 우리 사무실 유리를 더 살까? 스타렉스 밴 같은 거? 왜? 뭐 이럴 때 배달해 주게. 시간 나거나 할 때.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은 배달해 주면은 뭐 좋아할 거 아니야. 왜냐면 뭐 받으러 기름값은 생각 안 하세요? 아니 배달비는 한 만원 받아야지. 스타렉스 밴을 사지 말고 밴을 지역에 따라서 뒤에서 자야지. 어, 내가 택배기사 해야겠다. 왜냐면은 택배를 보내면 어찌됐건 간에 만원이야. 근데 오늘 보내면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가잖아. 보통은 다음날 가지만. 근데 그렇게 했다가 뭐 파손이나 이런 거 나는 거보다 내가 그냥 갖다 주고 뭐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어찌됐건 간에 온라인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그런 게 낫지 않아? 그 사람들이 보기 싫을 수도 있을 거야. 이 새끼가. 그래서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걸 수도 있잖아. 이 새끼가 이제. 난 그런 사람도 왔어. 옛날에 그 조립 해달라고 전화. 문자를 계속 하는 거야. 내가 조립하고 있어가지고 문자를 못해요. 제가 지금 장갑 끼고 뭐 이러고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아, 네, 근데 계속 하나만 물어볼게요를 한
한 열 몇 개 물어본 것 같아. 스무 개까지는 아니고 한 열 몇 개 물어본 것 같아. 내가 전화 안 주시면은 저 이제 답장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 야 여기 아니잖아. 아, 이 앞에 그냥 쭉 가면 돼. 가면 돼. 아,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나한테 뭐 자기가 뭐 말을 그러니까 언어 장애나 이런 거가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면 돼. 말을 못 한다는 거야 나한테. 차선 이거 타고 옆에 택시지로부터 택시지로 택시 왼쪽 말을 못 한다 그러는 거야. 왜 말을 왜 못 하지? 그랬어. 부끄러움이 많대.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반전이 발시려. 있었어. 히터를 잠깐만 틀어. 반전이 뭔지 아냐? 내가 전화하면 말 잘해. 그 사람? 어. 자기가 전화를 안 하는 거야. 전화비가 아까운 건가? 내가 전화하면 막 30분이고 막 물어보신 거 다 물어봐. 근데 자기가 전화하라 그러면 궁금한 거 생기잖아. 계속 문자해. 결국은 내가 짜증나가지고 전화하게 만드는 거야. 계속 물어봐. 그럼 나 병원에 수술 받는다고. 디스크 수술인가? 목 디스크 시술? 수술인가? 하여튼 그거 하러 갔을 때 병원이라고 내가 그거 받으러 왔다라고 얘기했는데 와, 2시간을 전화를 안 끊어. 나 병원 대기하고 있는데. 병원이라고도 얘기하고 간호사가 옆에서 빨리 들어오라고 막 얘기하는 것도 다 들려. 근데 안 끊어. 저 지금 그 들어가야 돼요. 목적지 부근입니다. 저 지금 터미널 도착해서 이거 보내려고 지금 왔습니다. 붙이고 올게요. 네 지금 강남 터미널 와가지고 광주로 물건을 보냈고요. 10시 반인가 10시 차로 간다고 했는데 내일 오전에 찾아갈 수 있다고 하네요. 제일 빨리 찾아가는 게 오전에 찾아갈 수 있다고 하고요. 저희가 계속 배달 다니면서 밥을 못 먹어가지고 여기 터미널 온 김에 안에서 피자 조각 피자로 하나씩 사가지고 저는 두 개 사가지고 지금 먹고 있고요. 차에서 이거 먹고 바로 남양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조랑 받았네. 부조랑. 야 멀리 갔네.
근데 소방차는 왜 온 거야? 누가 막 심각하게 전화를 했겠지. 야, 근데 저기 빠지니까 바로. 한다고 신고했을까 설마? BMW라고? 나한테 아까 전에 치과에서 막 이제 목구멍 닫으세요 이러는 거야. 목구멍 어떻게 닫아? 근데 혓바닥 올리면 닫아줘. 목구멍 닫으세요 이러고 그러니까 닫아줬나 봐. 그 이빨 넘어갈까 봐 그러나 봐. 아니 아니 그 물 하는데 내가 계속 먹었거든. 500m 9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80km 줄 알았는데 잠시 후 9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티볼리도 저거 말이 많아. 안 좋다고? 저 티볼리 아래 단상에 있잖아. 컴퓨터 가져다 드리러 왔는데 집에 안 계신가 보네요. 전화를 했더니 어젠가까지 저랑 통화를 했는데 그저께 어젠가까지 전화를 했는데 왜 전화가 착신이 안 된다 그러고 집에 왔는데 왜 아무도 없을까요? 밑에서 좀 기다려보고 연락을 해보고 연락이 되면 전달을 해드리고 안 되면 경비 아저씨한테 맡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왔잖아. 법안? 우리 진짜요? 샤브. 딱 보면 모르냐. 옛날 르망 느낌 아니야. 르망이 아니라 옛날 그 보여? 구형 프라이드. 저 차가 이 카메라에 안 나. 양산 고등학교, 김포 호수 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차도 왔네. 맞지? 어. 저거 그 거기에 나와 그런데 옛날 영화 택시 300m 택시? 양산 고등학교 영화 택시 이런데 나와 그 정도 옛날 거 아니야? 우회전입니다. 영화 택시 모르냐? 택시 아 택시 운전사 생각했네. 잠시 후